그냥 동그랗게 앉죠 뭐. 준영이 제대가 언제야? 저는 한 달 반 남아서. 진짜 여기서 제일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제일 늦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랑 박정현 씨. 우리 찬대. 뭐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 아까 김용석 상병. 아, 맞아. 섭외에 입사를 하고 싶다. 아, 진짜요? 섭외의 1호 배우로 한번 제가 문을 한번 활짝 열어드릴 테니까 뒤따라 들어오십시오. 1호 배우가 될 수 있나?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 면접이다, 갑자기. 아니, 뭐, 이게 바로 웃으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늘 준비가 돼 있어야죠. 뭐 저기 특출난 능력 있다던데 삼행시 잘 듣는다. 던지면 다 나옵니다. 진짜? 삼행시. 이진아 선생님 삼행시 잘 듣는데. 잘하는데? 셋넷 이! 이진아 현실님 지! 지난 연습은 이제 저희의 그 문제는 잊어주시고 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도 한 번. 아, 왜? 예. 이! 이게 뭐야! 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 나가! 나가! 혹시 저도 있어요? 아, 너무. 김! 김문정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문! 문제가 있는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정! 정신들 차리세요. 다시 갈게요. 쓰리, 푸아. 아, 되게 잘한다. 다들 센스 있다. 오. 아, 근데 진짜 이게 딱 맞아. 묘사가. 아, 맞아. 내가 그런 말 많이 했구나. 근데 사실 정말 왜 이해 안 가요? 왜 이해 안 가요? 아, 왜 이렇게 진지해요? 지금 약간 휴식 시간이잖아요. 아니, 삼행시 저렇게 재밌게 했는데 네. 저렇게 진지하게 분위기를 오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아니, 거예요? 아니, 웃자고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전곡을 잘 들어서 제가 한 말을 잘했으니까 한번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얘들아. 아이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아유, 센스 그리고 이제 남은 리허설 잘 진행하자. 이진아 씨보다 무서운 분 많네요. 아니, 뭐 저런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쉬는 시간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찬열이가 쉬고 있는데. 우리 찬열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주제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는 거는 이 연습을 위한 연습인데 그 엄한 거를 하는 경우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제일 진짜 싫어하는 것 같네. 마지막 뮤지컬이 나왔어.